우리 삶이라는 게 이토록 느슨하고 덤덤하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망노진 작가가 얼마 전에 내신 책인 동백어 필 무렵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책은 부제가 드라마 속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참새 책방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2020년 9월 18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명래진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2007년, 8년? 그때쯤 제가 명래진 작가님이 글쓰기 과정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당 강의를 좀 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과 인연이 됐었던, 그래서 그분의 책을 좀 많이 읽었었고요. 이 책은 25편의 드라마를 소개를 하고 있고, 각각의 드라마에 대해서, 뭐 그냥 흔히 보는 드라마 리뷰는 아니고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사에서 어떤 그런 키포인트를 잡은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명로진 작가는 이책 표지에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명로진, 배우이자 작가, 1991년 방송 담당 기자로 미디어의 계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작가 소개를 해놨는데, 더더군다나 이 책에 이제 그 25번째 소개해 놓은 드라마는 태양의 남쪽이라고 하는 드라마고요. 부제를 증오를 녹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서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그 드라마가 이 명로진 작가가 직접 출연한 드라마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단순하게 시청자로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배우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소개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드라마에서 대사, 중요한 대사들을 이렇게 곱씹어서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 드라마의 의미,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관심 깊게 읽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는 그게 해제됐던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통금이 해제된 게 1982년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올림픽을 열려고 했는데, 실사단이 왔는데 봤더니 한국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어. 이거 해제하지 않으면 올림픽 문 열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통금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가 제가 고1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82년대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통행금지가 해제됐다는 거예요. 저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도. 근데 앞으로는 밤 12시 넘어서 돌아다녀도 경찰에 잡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서, 진짜 그런지 궁금해서 기다렸어요. 집에서 잠안 자고 기다리다가 밤 12시 돼가지고 괜히 동남밖에 돌아보고, 큰 길도 나가보고, 그랬더니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수치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와, 그거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돌아다녔던 기억도 좀 납니다. 사실, 이제 그, TV가 예전만큼은 인기가 좀 없죠. 특히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가끔가다가 웰메이드 드라마니 뭐니 해서 잘 만들어진 드라마들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어마무시한 시청률이 나오는 그런 시대는 지났죠. 그게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딸아이를 보더라도 TV를 틀어놓으면 그 앞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고, 태블릿으로다가 또 영상을 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TV의 인기는 많이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저는 사실 아직은 그래도 TV가 좀 많이 익숙합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보면, 저는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고정시켜 놓고 밥을 먹고요. 그 옆에서 딸아이는 스마트폰을 켜서 낄낄거리면서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걸 보더라도, 야,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원래 이제 드라마를 할 때는 안 봤었고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하도 이제 그 드라마가 좋다 얘기를 해서 나중에 따로 좀 챙겨서 본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 그 아이유하고 이선균 나오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 드라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 나름대로 드라마가 괜찮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최근에 본 드라마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할게 별로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TV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면 되는 시대였었지만, 지금은 주의를 끄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관심을 끄는 것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 시간씩이나 꼭 투자를 해서 드라마를 본다는 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닥 반갑지 않은 시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예능 프로그램들은 그냥 낄낄거려서 보다가 부담없이 딴데 돌려도 되지만 드라마를 한번 보려면 최소한 일단 한번 앉으면 한 시간 봐야 되고 그게 10번, 20번 반복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드라마가 예전만큼은 흥미를 못 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그럼 어떤 드라마가 인상 깊었지? 내가 어떤 드라마를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재미있게 봤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딱그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로 떠올렸던 드라마는 1990년대에 했던 그 지금은 돌아가신 최진실 씨와 최순실 씨가 주연을 했던 질투라는 드라마. 그때는 청춘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청춘 멜로 드라마 이래서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도 사실 그 드라마를 본방으로다가 본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안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그제 직장 후배가 아니 그 재밌는 드라마를 안 보셨냐고 그러면서 비디오 녹화를 다 떠났다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이프로다가 나중에 봤었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라마가 이런 재미로다가 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좀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썩 재미는 못 느꼈습니다만 국민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는 드라마도 몇편 있죠. 뭐 야명의 눈동자라던가 모래시계라던가 떠들고 있니 뭐 이거 그런 드라마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본 드라마는 사실은 두 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몇 번째로 소개한 드라마냐면 아홉 번째로 소개한 드라마인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여기서는 부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런데 그 드라마와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 했던 그 엄태웅 씨하고 한지민 씨가 주연했던 부활이라는 드라마, 그게 24부작인가 그럴 겁니다. 그두 편은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두 편의 드라마는 저한테 누군가가 어떤 드라마가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그두 편을 꼽습니다. 일단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드라마도 그렇고 이 부활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드라마를 본방으로 본적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부터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보고 이렇게 몇 번을 봤었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본방을 할때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거리들이 나와서 궁금해서 따로 찾아서 본 기억이 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가족들은 안볼 수가 없는 드라마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하던 당시에 제 여동생이 남자 주연 배우이신 소지섭 씨의 매니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바쁜 와중에 집에 언제 한번 왔었는데 한 얘기가 아무리 우리 가족들이 무심하기로서니 동생이 이 매니저를 하고 있는 배우가 주연하는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볼수 있어? 막 분개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4편, 5편 그때쯤부터 본것 같아요. 그래서 봤다가 나중에 꽤 재밌게 보게 돼서 다시 처음부터 찾아서 이제 재방송도 좀 보고 그러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드라마가 되게 재미있고 제 어떤 그런 성향과 좀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드라마는 지금까지 적어도 한 20번 이상은 본것 같아요. 어지간한 드라마 대사 내용도 다 기억이 나고
심지어는 드라마 중간중간에 오게티도 몇개 발견을 한 것도 있고 그럴 정도로 다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는 어쨌든 보면서 꽤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떤 일도 있었느냐면 소지섭 씨가 이제 그 일본에서 그 포토북을 찍었었거든요. 그것도 책을 찾아보면 집 어딘가 있을 텐데, 예, 그 일본 포토북을 찍었었는데 그게 꽤 일본에 잘 팔렸었고 우리나라 이제 소지섭 씨 팬클럽에서 그 포토북을 공동구매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옥션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택배 시스템을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얼마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나온 그 포토북을 한국 소지섭 씨 팬클럽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자기네 회사에서는 이 배송이나 이런 쪽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오빠가 좀 해줄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신 진행해 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저는 그 TV에서 요즘도 가끔 이제 소지섭 씨를 보면 개인적으로 좀 왠지 좀 더 반가워 보이는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드라마는 엄태웅 씨하고 한지민 씨가 주연을 한 드라마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꽤 그 당시에 그 대중적인 인기는 못 얻었지만 꽤나 매니아층을 많이 형성한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니아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것 같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한지민 씨와 엄태웅 씨의 그 신인 시절에 풋풋했던 모습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그 드라마는 워낙에 스토리가 탄탄하고 내용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죽은 데 대한 복수극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는 올해 초에 또 한번 봤어요. 올해 초에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는 드라마에서 이제 그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소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를 딱 떠올리면 보통은 그 드라마의 명대사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 일단 뭐 모래시계 같은 경우도 나 떨고 있니?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패러디를 하던 것처럼 결국에는 남녀 주인공의 멋진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지만 사실은 뭐 누군가가 뭐 나레이션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로다가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그런 거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뭐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이러는 거 네. 그런 대사도 생각이 나고 제가 부활에서 떠올리는 대사는 엄태웅 씨가 했던 대사로 다 기억을 하는데 우연은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필연이다 라는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드라마에서는 대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드라마를 생각하면 드라마의 대사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OST인 것 같아요. 음악. 그건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질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목의 노래가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고 요즘도 그 노래는 가끔 듣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효신 씨가 불렀었나요? 눈의 꽃이라는 정말 좋은 음악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은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주인공 OST가 따로 있고 여자 주인공 OST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OST는 김동훈인가 하는 분이 부른 그 부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한지민 씨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그 오현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다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사실 그 두 곡은 전 지금도 들어요. 제 스마트폰에 그 노래가 지금도 담겨져 있거든요. 요즘도 가끔 듣는데 OST를 들으면 이제 딱 드라마의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질투라고 하는 드라마는 딱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 그 남녀 주인공이 포옹할 때 화면이 뱅글뱅글 돌았다. 그 당시에 촬영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 남녀 주인공 주위로 레일 깔아서 그 위로다가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90년대는 지금만큼 아무래도 촬영 환경이 좋지 않았으니까 좀 더 힘들게 촬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촬영하는 장면을 나중에 그 엔딩 화면에서 보여줬던 기억도 납니다.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드라마는 그 남자 주인공이 무혁이가
자기 이제 친엄마를 찾아가죠. 가서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엄마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면서 막 우는 장면, 그때 마지막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피 흘리면서 이제 달리는 모습, 그런 장면들, 그리고 끝날 때 임수정 씨가 호주에서 그 무역위의 무덤 앞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자살해서 누워있는 장면,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부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한 주제의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였냐면, 남자 주인공인 엄태웅 씨가 한지민 씨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콧등을 이렇게 손으로 되게 싹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앉아서 손등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사랑스럽게, 의동생이자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되는 그 한지민 씨를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하는 모습?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장면들이 마치 무슨 그 슬라이드쇼 보는 것 같처럼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언젠가 그 드라마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가 그렇게 내렸대요. 드라마는 주인공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루지 못한다? 라는 게 드라마의 가장 큰 전제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뭐냐면, 그 고생하는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하는 게, 그게 이제 드라마를 보는 그 가장 큰 이유겠죠. 그래서 대리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일 것이고. 작가는 이 책을 쓸때왜 하필이면 드라마 속에서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는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은 언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대사를 가지고 언어 생활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OST나 뭐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고, 각자가 다 다른 그런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그 들어가는 말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언젠가 지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물었을 때, 40대 중반인 교사는 3년 전 동료 선생님들과 설악산에서 2박 3일 워크숍을 갔을 때라고 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곳에서 사랑을 찾았느냐? 아니란다. 그곳에서 생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니란다. 그럼 왜? 그냥 일한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직장 동료와 함께한 워크숍이라니. 우리 삶이라는 게 이토록 느슨하고 덤덤하다. 이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총알이 튀고 미스터 선샤인, 피가 솟구치며 허준, 사랑 때문에 피와 총알이 엉킨다. 미안해서 사랑한다. 직장에서도 전쟁터 못지않은 긴장이 흐르고 미생, 상사와 죽일 듯 대립하며 스토브리그, 암흑색의 뺨치게 음모와 배신이 난무한다. 태양의 남쪽. 그렇게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제가 소개한 문장, 우리 삶이라는 게 이토록 느슨하고 덤덤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고 꽤나 게으르게 흘러간다. 우리가 멍하니 앉아서 또는 감정적으로다가 이렇게 막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도 생각해보면, 아니 그 시간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갖고 TV를 보면서 저렇게 감정 소비를 한다? 되게 무의미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드라마를 뭐하러 보고 있어. 그거 봐서 뭐 한다고. 근데 보다 보면 재밌는 그런 걸 느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20, 30대, 30, 40대 때까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봤었었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되게 몰입해서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방영을 할때본 드라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며서 읽기 좋게 책한 권으로 만들어내신
망고진 작가님께서는 아마도 아까 이제 작가 소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배우이시고 그리고 책을 거의 50권 정도를 쓰신 작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책 표지도 핑크색에 예쁜 삽화가 들어가 있는 이런 책인데 망고진 작가님이 쓰신 동백과 필 무렵 드라마 속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의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섭이었습니다.